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산 수납침대가 오는 날이어가지고 지금 전화 오셨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드디어 갔어요. 짜자잔! 다 끝났어요. 이렇게 생긴 수납침대를 샀답니다. 이렇게 안에 수납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좀잘안 열어도 되는 애들은 여기에다가 수납을 하려고요. 무거워. 그리고 서랍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요걸 요렇게 된 걸로 샀어요. 막 6칸짜리도 있고 4칸짜리도 있고 했는데 제 여기 사이즈에 맞는 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요렇게 씁니다. 헤드 부분은 요렇게 작게 수납장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요런 느낌? 인터넷으로 사면은 훨씬 더 싸게 살수 있는데, 제가 직접 눈으로 못 보고 사는 거니까 품질이 걱정되기도 하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하면은 배송일을 지정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배송일 지정도 되고, 지금 산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근데 벌써 온 거니까. 그래서 그냥 만족하면서 쓰려고요. 침대가 되게 낮아졌네. 잠깐만. 이거 어떻게? 아, 아파. 힘들다. 배가 너무 고파서 어제 끓여둔 오징어 뭇국이랑 이렇게 간단하게 먹으려고요. 아니, 어제 저거 치우느라 너무 늦게 잔 거예요. 비몽사몽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거든요. 오신다고. 아무것도 못 먹었대요, 그래서. 집에 케첩이 다 떨어져가지고, 머스타드밖에 없어요. 저는 잘 준비 다 했습니다. 요즘에 아침에 일어날 때 춥더라고요. 그래서 수면점 옷을 입고 자려고 이렇게 입었습니다. 요거는 얘네 둘이 세트거든요. 그래서 이마트에서 구매했어요. 오늘 계속 청소만 한것 같아요. 저녁 먹고도 계속 청소하고 정리하고 버리고 진짜 정리는 근데 버리는 게 정리인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그냥 요렇게 일단 대충 해놨어요. 얘 같은 경우는 옮길 건데, 제가 여기 있던 이거를 다른 데다 놓고 새로 구매를 했어요. 좀더 심플한 느낌으로. 그래가지고 걔가 오면, 정리를 좀더 해야 될것 같아요. 가구를 제가 옮긴 것도 아니고, 제가 조립한 것도 아닌데도, 뭔가 그냥 이런 걸 받고, 막 정리하고 이러는 거 자체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진짜. 그래도 아래 수납함도 생기고 먼지도 이제 안 킬 거니까 좋아요. 인테리어적으로도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잘산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기를 바라며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알바 다녀와서 좀 쉬다가 저녁을 먹을 건데, 오늘 엄마가 약속이 있으셔서 엽떡을 시켰어요. 되게 오랜만이 아닌데 오랜만에 먹는 것 같네요. 근데 제가 엽떡을 집에서 시켜 먹은 지는 오래된 거 맞는 것 같아요. 기억이 없네요. 저 아마 미국 갔다 오고 나서 한 번도 시켜 먹은 적 없을걸요. 우두두. 와우. 대박. 치즈 대박. 맛있겠다. 요즘에 근데 너무 매운 거는 별로 안 좋더라고요. 저는 편집을 조금 하다가 와일드바디를 먹고 있어요. 와일드바디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저는 이것도 좋아하고, 팥을 안 좋아하는데 비비빅을 좋아해요. 너무 모순적이긴 한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저 이거 샀어요, 서랍장. 짜자잔. 요렇게 생긴 원형으로 샀고요. 제가 원래 여기다 두고 쓰던 것보다 서랍장이 작아요. 얘는 집 꾸미기라는 데서 샀고, 지금 정리를 아직 못 해가지고, 대충 요렇게 그냥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하얗지는 않지만, 얘가 진짜 하얗거든요. 얘랑 얘를 보면은 좀 색깔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도 뭐 디자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틈, 턱이 있어가지고 물건 이런 거 넣기도 좋고. 발라야 되는데 제가 또 아까 베었어요. 여기를 약을 바르고 올게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기를 바라며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알바 다녀왔는데요. 오늘 바로 아이폰 XS가 출시가 되는 날이에요. 제가 사전 예약을 하고 왔다고 했잖아요.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개통하러 지금 가려고요. 원래 바로 가고 싶었는데 그때 제가 미리 가가지고 신청서를 썼거든요. 근데 요거 종이를 주셨는데 요거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어요. 근데 요거를 집에다 두고 알바를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집에 들렸습니다. 떨린다. 저 핸드폰 되게 오랜만에 바꾸는 기분이에요. 2년밖에 안 됐는데. 2년 조금 넘기는 했거든요. 한 2년 반?
짜자자잔. 바꿨어요, 여러분. 아이폰 XS 64기가 실버입니다. 뒤에 근데 되게 색깔이 예뻐요. 실버 같지 않고 약간 화이트 같은 느낌? 너무나 설레는군요. 새들이 기뻐해주고 있어요. 저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지금 아메리카노 만들어서 마시고 있어요. 얼굴이 되게 또랑또랑해 보이지 않아요? 자다 깼거든요. 한도 없이 잘것 같아서 정신 차리려고 아메리카노 마십니다. 폰은 사실 제가 언박싱을 제대로 찍기에는 저도 좀잘 모르고 구매를 한 부분도 있고 이미 대리점에서 다 언박싱을 했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보여드릴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짧게 그냥 저의 느낌? 일단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폰 XS 실버 색상을 샀고요. 그리고 64기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면 항상 들어있는 요거 그리고 머리통과 이어폰과 케이블이 있고요. 원래 요거는 데이터를 좀 높게 쓰는 분들을 위한 선물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전 예약을 했기 때문에 그냥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요거는 기프트 박스고요. KT에서 참 저는 구매했거든요. 요 케이블이랑 보조 배터리 그리고 제가 지금 사용 중인 요 케이스가 들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페이스 아이디를 처음 사용해보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아직 좀 어색해요. 이해가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뭐 하다 보면 익숙해지겠죠?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카톡이 페이스 아이디가 되더라고요. 근데 바꾸는 거에 관심이 없다고 한 거지. 너무 좋네요. 여러분, 저는 이제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기를 바라며 안녕히 주무세요.